우선 그 메일로 그 보내주신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먼저 제가 대답드리고 혹시 지금 그럼 미리 질문해 주신 분들 와 계신가요? 세 가지였는데 제가 두 가지는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어디 써왔는데 지금 어디다 뒀는지 메모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마지막 네. 질문 생각이 안 나는데 첫 번째는 베르그손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성으로서의 자아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질문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베르그손 생명철학에서 전제한 생명이 스피노자의 신자연 개념과 연결 혹은 차별되는 지점. 네, 스피노자의 신즉 자연 그 개념과 연결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예. 이분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뭘 시키신 분. 첫 번째 매력이라고 제 개인적인 그 매력이라고 하면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그로 느끼는 그런 매력이 뭔가 이런 질문이시겠죠? 뭐 이 보편적인 매력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매력이라면 저는 뭐 문체가 참 신뢰할 만해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어떤 책들은 안 읽히면 두 가지 공포가 있어요. 내가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저자가, 나는 정상인데, 저자가 이 글을 너무 정말 어지럽게 써가지고, 난해하게 써서 내가 모르는 것인가. 할 때는 저자를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르그손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저자를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고 읽으시면 돼요. 물론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베르그손 번역 되게 그냥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대로 크게 큰 실수는 큰 오류는 없으니까 번역도 그런대로 여러분 신뢰하시면 되고 저자의 논리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을 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해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약간의 지적인 사기와 같은 그런 게 베르그손에서는 없어요. 굉장히 지적인 성실성 정말 믿음직한 그런 문체 그거가 이제 저는 저한테는 이제 그게 굉장히 매력이고요. 굉장히 신뢰하면서 읽을 수가 있고 내가 이해 못했다 하면 뭔가가 있는 거다. 그래서 보고 반복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결국 이제 드러나는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러므로 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말만 좀 이상하게 난해하게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결코 없다는 거죠. 지적인 성실성 같은 거. 그런 게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생명이라는 주제라든가, 소위 우리가 비합리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이르셔널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그냥 이르셔널리즘 하면 이제 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어떤 한 철학자의 사상을 어떤 철학자들 이번 간에 자신만의 고유한 독창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앞에다가 이렇게 반대, 반, 비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주는 것은 그 고유한 것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세 사람 같이 얘기를 하면 프랑스에서는 학파라는 게 없어요. 학파. 이 독일에는 칸트학파, 신칸트학파, 뭐 헤겔학파 이런 식으로 학파가 있는데 비슷한 관심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그들의 사고의 원조가 되는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전달하고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학파라고 하는데 프랑스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두 다 그냥 자신의 개성적인 생각을 존중하고 그냥 학파라고 하면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이 고유한 생각을,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식인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학파에 묶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이 구조주의라는
학파도 학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고 나는 구조주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자신을 학파에 묶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을 학파로 묶을 수가 없고 모두 다 그 자기의 어떤 고유한 개성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베르크스는 이래셔널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프랑스가 아니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그렇게 불러요. 편의상, 그러니까 합리주의, 데카르트,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까 제가 존재의 철학이라고 했던 그런 그 흐름을 합리주의 서양 크게 봐서 서양 합리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반기를 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비 앞에 이제 비가 붙는 거죠. 비합리주의 흐름 해가지고 이제 일부 철학자들 거기다 모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 뭐 그거 반발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을 주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쨌든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비주류라는 그렇게 한 통 속에 묶일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그 용기 있게 서양의 전통에 그 도전했다는 거 뭐 그런 점에서는 문지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건데 깡길렘도 마찬가지예요. 깡길렘이 의철학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생기론적 의철학의 선구자라고 내일 보시겠지만 하는데 이 시기에 그 의철학은 되게 기계론 지금도 거의 그래요. 의학이라는 것은 원인을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현의학도 다른데 원인을 찾아서 그걸 없애주면 질병이 그는 이제 끝이잖아요.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인과적이고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인데 질병이라는 게 그렇게만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깡길렘은 그런 사고방식의 맹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기계론, 의학에서 기계론적인 관점 굉장히 안 맞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주장을 하는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굉장히 비주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멀리서 여러분이 이제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멀리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베르크스는 굉장히 과감했던 거죠. 과감하게 2500년의 역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죠. 그런 부분, 그 용기, 지적인 용기라는 거. 아까는 제가 지적 상실성 하나 얘기했고 또 하나는 지적인 용기죠. 이런 용기. 그래서 다들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 문화가 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또 용인하는 독창성 이런 거 존중하고 용인하는 그런 문화여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왜 거기라고 없겠어요. 거기도 다 있거든요. 학계 그러면은 이제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름잡는 파리라고 하는 무대가 있어요. 파리라는 무대에서 그 데뷔를 하려면 거기서 벗어나는 생각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관문을 뚫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들레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엘리트들이 간다는 그 고등사범학교로 가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는 들어가는 관문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걸 뚫은 사람이고, 심홍동도 나름대로 그런 면이 있어요. 깡길렘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다 그런 면들이 있고, 그런 면들이 이 사람들의 독창성을 만들어준 거죠. 어쨌든, 주류는 되지 못했어요. 들레즈는 최근에 와서 굉장히 프랑스에서도 요즘은 인기가 이제 다 올라가고 있는데, 20년대 후반부터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서들이 나와 있는데 놀랐어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는 들레즈는 그렇게 철학자로 별로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80년대에 제가 말해 봤거든요. 그랬고,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도 미국이나 영국 중심으로 먼저 들레즈에 대한 연구서가 나오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뜨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이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자기들의 보물을 알아보고 요즘 굉장히 연구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프랑스에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어떤 주류 학계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좀 자리 잡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문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깡길렘, 심홍동은 끝끝내 그거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홍동은 살아생전에 거의 이름 날리지 못했고 일찍 죽은 편이죠. 85년이고 65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도 한참 후에 유명해졌는데 90년대 들어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조금씩 그 알려지기 시작하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심홍동 같은 경우도 이제 듈레즈의 영향으로 인기가 좀 올라간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듈레즈가 심홍동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인용도 많이 하고 또 그 뭐냐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심홍동의 이론을 끌고 와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심홍동이 누구냐 이럴 정도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철학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 있어요. 심홍동 철학. 저 자신도 그런 알려지지 않은 분야를 발굴하는 게 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그런 성격이어서 제가 아까 이제 매력이, 베르크선의 매력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 별로 주류 학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그 아쉬운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베르크선의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생성으로서의 자아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죠. 아까 이제 제가 생성의 논리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거였죠. 다시 돌아가면. 네, 여기. 생성의 논리. 여기 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돼 있는데, 베르크선에서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베르크선 말을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성의 논리를 의식에서부터 그 어떤 그 범례라고 할까? 뭐 이런 전형,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 설명할 때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성으로서의 자아 하냐? 베르크선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창조적 진화 보시면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에 의한 자기의 창조.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우리는 그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에 달렸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원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라고 베르크선은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순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데,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달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의 본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즉 나의 본질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 현존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어려운 말로 현존재성 혹은 뭐 그 사건성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본질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나의 본질과 나의 현존재성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때로 우리는 나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본질, 나임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어간다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생산적 순환성이 곧 나의 본질과 이제 나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성으로서의 자아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자아라는 것은 애초에 이러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아의 본질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지속의 베르크선이 아까 얘기한 지속의 운동이고 생성의 운동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도처에 이런 종류의 그 생성이라는 말과 순환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자기지실적 순환성이라고 굳이 이런 말을 붙였던 것은 뭐냐면 이 자기지실적 이라는 말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복잡계 이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잘 복잡계 이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조금 보니까
굉장히 배려선적인 생각,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물론 제가 배려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거기서 그, 기본적으로 복잡계 이론에서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도 주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거 하면, 태풍 같은 게 이제 그 하우스 이론의 대표적인 현상인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본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현실에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것 자체가 태풍이 무엇인가를 말하자면 정의하게 해주는 그 본성이죠. 본질이에요.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현상 중에 그런 거에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복잡계 이론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많은 현상들은 전통적인 본질주의나 법칙주의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것들 스스로가 자기의 동일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그 개념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생성,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계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현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쓰는 용어야 자기 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현상을 스스로 만들어 갔는데 그것을 어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어떤 본질이 있어가지고 또는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내부에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지시적이고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고발적 사건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기억과 역사 속에서 서로 얽힌 채 실타래처럼 얽힌 채 보존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지시적 그 순환성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의 가장 그 범례에 해당하는 것이 자예요. 베르그손의 자. 자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발전한, 그 성숙하고 그 발달한다라고 베르그손은 얘기하죠. 생성으로서의 자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제가 대답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피노자에서 그 신즉 자연이라고 할 때 그 자연의 관념과 베르그손의 지속 생성 관념이 그 어떤 그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블레즈를 경유해야 되는데 베르그손이 스피노자를 얘기할 때 썩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베르그손이 그 근대 철학을 비판할 때 근대 철학이 그 고정된 원리에 의해서 원리로 모든 걸 설명하는 이런 기계론적인 틀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스피노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베르그손. 근대 철학자의 중요한 사람들이 뭐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그 다음에 칸트, 뭐 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은 틀 안에 있다고 베르그손은 보거든요. 그 생성을 사유한 철학자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판 속에 비판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들레즈가 그 베르그손을 해석하는 그 베르그손주의라는 조그만 책이 있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지속은 능산적 자연이고 물질은 소산적 자연이다. 이렇게 해서 들레즈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속은 베르그손에서 창조니까 창조이고 생성이니까 생성이니까 스피노자에서 능산적 자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창조하는 뭐랄까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자연이에요. 그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원동력 이런 것이고 소산적 자연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 사물, 만들어진 사물들 이런 거거든요. 스피노자에서. 그러니까 베르그손에서 그 지속은 창조니까, 창조적 힘이니까 그러니까 능산적 자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베르그손에서도 지속이 지속으로부터 이제 물질의 생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어떤 힘으로부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우발적인 이런 어떤 창조적 그런 힘, 잠재적인 힘으로부터 우리가 보는 기계론적인 물질 이런 것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소산적 자연이라는 것은 거기서 만들어진 자연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들레즈의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들레즈 이야기가 맞고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데 베르그손이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노자의 그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근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성을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들레즈가 스피노자를 생성 철학자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가 본 스피노자는 들레즈가 본 스피노자에서 이 능산적 자연이라는 것은 창조적 힘이에요. 창조적 생성하는 힘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베르그손의 지속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원래 스피노자에서 능산적 자연은 뭐냐면 스피노자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물리학이에요. 물리학과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본 자연은 창조적 힘이라기보다는 어떤 물리학적이고 수학과 같은 어떤 원리에 해당해요. 그러한 원리가 먼저 존재하고 법칙 혹은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덕택에 우리가 보는 이러한 소산적 자연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상당히 정적인 그 생성보다는 굉장히 고정된 어떤 원리적 그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계론적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거죠. 그게 원래 들레즈 이전에 우리가 알던 스피노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들레즈가 생성으로 재해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들레즈처럼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철학자는 자꾸 재해석되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를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 정도로 마지막 질문을 답을 해드릴게요. 생성에서 우발적이고 결과적인 그런 결과적인 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궁금증은 우리의 생성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좁아지는 것인지 생성과 자유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베르그손은 이 생성이라는 것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동기도 굉장히 커요. 예. 만약에 그 이 세계가 기계론적 우주이고 기계론적 우주라는 건 닫힌 그 우주잖아요. 닫힌 우주에서는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법칙과 어떤 원리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단 하나의 원자도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예외는 우리가 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현실에서 그런 것이고 그 과학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법칙이 주어지면 그건 절대적이에요. 어떤 것도 거기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그런 세계관에서는 확보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스피노자는 이 능산적 자연에서 이 능산적 자연이 법칙적이고 인과관계, 그 인과적 자연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연인데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이 세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인과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다 그랬어요.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즉 필연이라는 것, 이 세계의 운행이 필연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자유를 우리가 그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 것은 마치 뭐 불교나 어떤 불교에서 그 대오 각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자유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뭐 어떤 그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유 깨닫는다는 것은 적극적일지 몰라도 행동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자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계론에서 가장 그 탁월한 자유론을 제시한 사람은 스피노자인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가 그런 거예요. 법칙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 하나의 원자도 이탈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생성이라는 것은 우발성 자체가 그 세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우발성 자체에서 자유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창조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게 뭐 물론 이런 의문은 있을 수 있어요. 우발적이라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이런 우발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 의지가 들어가는데 우발적인 것도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죠. 이 세계가 기계론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엄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내가 거기에 돌을 던질 수는 있죠. 그렇죠? 돌을 던지면 파문은 일어날 수 있죠. 기계론적 그 세계관에서는 그것조차 불가능한, 아예 시도조차 불가능한, 그걸 그냥 깨닫는 것이 기껏해야 스피노자에서처럼 유일한 자유죠. 유럽선에서는 이게 자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질문,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창조적 진화 2장을 보시면 되는데, 2장을 보시면 생명의 진화 자체는 자유도가, 자유의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생명의 진화를 보면, 아까 이제 생명의 진화를 대략적으로 생성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성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화가 창조다. 베르크슨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자유의 실현이다라는 말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예를 들면 진화의 모습을 보면 그 진화해서 나타난 모든 생명체는 나름 살아있다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적응을 잘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화석 기록을 보면 어떤 것들은 그 딱딱한 껍질에 쌓인 것들이 있고, 뭐 조개라든지 뭐 이런 그 게라든지 뭐 이런 갑각류라고 하는 것들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조상 화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는데 어느 순간에 껍질에 쌓여가지고 완전히 그 자기 보호벽 속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진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런 식으로 진화하고, 또 어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껍질을 벗어 던지고 날개를 달고 이런 식으로 진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날개를 달고 이렇게 운동의 그 자유를 획득한 것들은 그 본능이라든지 그 신경계가 발달한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신비한 어떤 능력들, 거의 뭐 신화적인 그런 능력들을 갖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베르크슨은 그런 것들을 어떤 생명적 자유의 실현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로 어떤 딱딱한 껍질 속에 쌓여서 마비되는 쪽을 택한 것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을 택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안전 대신에 자유를 택한 것들은 지금 뭐 그 베르크슨 거기서 주로 연구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죠. 곤충류에서 보이는 그런 놀라운 본능들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본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 놀라운 능력들,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능력들은 바로 그 안전에 자기를 그 자기 보호막 속에 자기를 가두지 않고 자유를 향해서 도약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에도 이미 그런 자유의 실현을 볼 수가 있고, 인간은 더더구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본능이라는 것이 막아주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인간에서는 그것이 지성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식이잖아요. 본능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베르크슨이 그 창조적 진화에서 2장의 테마가 본능과 지성에 관한 건데, 본능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긴 하지만 그것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지 한다고 우리가 볼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지성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지성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지성적으로 행동한다,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의식이 있어야 그것이 지성인데, 인간은 지성의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가장 커다란 종류의 자유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죠. 자유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그런 만큼 책임의 영역도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그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발성에 자기를 그만큼 많이 노출시킬수록 자유의 영역은 넓어진다. 물론 위험성도 넓고 커진다는 얘기하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또 여자 질문.
물질과 생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베르노손 저자에게 보면은 웃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질과 생성에 관련해서. 아니 어떤 식으로 좀 보세요. 우선 뭐 그 웃음이라는 책은 코미디,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간 이런 책이죠. 그런 것들로 붙어 있는데 그 책은 굉장히 특이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노손이 유일한 미학 책인데 근데 보통 미학 이론이 코미디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많이 다루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희극론을 썼지만 그게 소실당했잖아요. 소실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희극에 대한 이론이 많지 않은데 베르그손은 이제 특이하게 희극 이론을 쓴 거죠. 근데 베르그손이 왜 그거를 이제 썼느냐 하면은 베르그손이 지금 정확하게 핵심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연결시키셨어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물질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희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베르그손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조건에 그 적응하는 능력인데 어쨌거나 이제 물질과 더불어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 없이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아까 데카르트는 정신은 물질 얘기하고 생명은 물질 쪽에 맞지만 뭐 이렇게 생명 한쪽은 정신에 아예 생명성이 없는 걸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르그손이 비록 생명을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지만 그러나 물질 없이 생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물질에 적응하는 능력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생명은 물질에 적응하기 위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워낙 뻣뻣하잖아요. 그죠? 필연성이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겉보기에는 필연성이거든요. 물론 베르그손 물질도 생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뉴턴 물리학이나 데카르트 물리학에서부터 나온 물질의 개념은 물질의 관념은 굉장히 뻣뻣하고 필연성, 엄밀성 이런 관념인데 그런 것인데 생명이 그러한 물질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 그 물질의 그 뻣뻣함에 생명이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희극과 관련이 있다고 베르그손은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이 희극론 독자적인 완전히 베르그손의 철학과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니라 물질 생명의 관계 이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맨 처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아주 쉬운 예부터 시작하죠. 어린아이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뭐 그 무슨 인형이죠? 마리오네트. 예, 마리오네트 인형 그 이렇게 줄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인형 그게 나오는 그 인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깔을 놓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만화 영화도 보면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뻣뻣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웃고 하는데 자 이런 뻣뻣함 이 생명이 가진 본래의 특징은 베르그손은 이제 그라스 불어로 그라스라고 하는데 우아함이거든요. 우아함 부드러움인데 생명은 생명의 특징 부드러움인데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뻣뻣한 물질에 적응을 하다 보면 본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뻣뻣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 자신이 가진 이 뻣뻣함을 부드러움을 버리고 뻣뻣함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뻣뻣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웃음을 자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말하자면 그 로봇이라든지 어떤 로봇이라든지 그런 그 인형 이런 것들이 인형 그게 나온 인형들이 굉장히 뻣뻣한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는 생명의 그 부드러움을 그런 식으로 모방 어설프게 모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웃음을 자아낸다라고 베르그손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기본만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아주 세부적으로 베르그손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질이라는 것은 이 엄밀성이라는 틀, 필연성이라는 틀로 그 설명이 되는데 근데 생명은 그런 틀로 집어넣으면 그게 우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그 코미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형을 만드는 것인데 전형 아주 티피컬한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베르그손은 이제 몰리에르의 수전노를 사례로 들어요. 근데 이 몰리에르의 수전노 보면 이 수전노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어떤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로 치면 이제 놀부 같은 인물인데 그런 인물인데 근데 그 실생활에서는 참 보기 힘든 아주 전형적인 그 특징 그런 특징을 가진 인물인데
그런 특징에다가 인간을,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물질과 같은 그런 아주 일반 틀에다가 사람 꿰어 맞췄을 때, 끼워 맞췄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희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리에르의 수전노라든지 우리가 이제 놀부 같은 사람 보고 웃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섬세함 이런 것이 아니, 그게 완전히 빠져버린 상황에서 오로지 돈, 돈만을 추종하는 이제 수전노가 이제 그렇듯이 모든 것을 돈이라고 하는 틀에 맞추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딱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베르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물질의 틀에 그 생명이나 인간의 어떤 정신을 맞추고자 할 때는 마치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옷을 사러 갔을 때 기성복들이 쫙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 내 몸에 맞지도 않는 거, 굉장히 큰 거, 헐렁한 옷을 사가지고 입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습잖아요. 내 몸에 딱 맞는 것을 입어야 적당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식의 틀에 맞추는 거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명의 섬세함에는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가진 그 틀에 생명의 그 이것을 그 본성을 맞출 수 없다. 근데 쿠미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모자 쓰신 분이 먼저. 네. 네. 저는 헤라클레이토스. 예, 헤라클레이토스. 아, 그러셨어요? 네. 또 꽂히셨어요? 뭐 그러면은 헤라클레이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하신 분들이 뭐 아무래도 잘 알죠. 근데 헤라클레이토스 자신이 남겨놓은 그 책이 없기 때문에 이 그냥 그 플라톤보다도 훨씬 이전에 한 뭐 200년, 100년, 100년에서 200년 전 사람이고, 그 전에 그 나온 그 사람들은 책을 별로 안 써,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전에 내려온 내용이 많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그 구전대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뿐인데, 아까 흐르는 물에 그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아주 신비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신비로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하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로고스라는 것이 있다면, 로고스는 진리 뭐 이런 거거든요. 변치 않는 진리인데, 이 세상 만물은 변화무쌍한 그 생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생성의 세계에서 로고스라는 것을 찾으려면 이런 비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활과 화살을 당겼을 때, 처음에 이제 화살이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활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활시위를 당기잖아요. 그때 엄청난 긴장이 조성되죠. 그러한 긴장 상태가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이 변화무쌍한 생성의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무쌍하지만 또 그 이 세상은 계속 그 변화하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거기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로고스와 같은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플라톤 같은 사람이 추구를 한 건데, 금찾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추구한 건데, 그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본 것이 그 플라톤이라면,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생성 안에 있다. 그 내부에 있는데, 다만 그러한 일시적인 균형, 이런 것이 로고스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또 모든 것은, 뭐, 싸움이고, 싸움이 만물의 아버지다, 투쟁이 만물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모든 것은, 그, 타고 있는 장작불과 같다, 이런 말도 했고, 굉장히 이제 신비스러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장작불 같은 경우에 뭐냐면, 겉보기에는 불이 그냥 타고 있는 이, 그, 그거 하나만 우리는 볼 뿐이지만, 그 안에서는 끝없이 장작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넣어주면 그것이 타버리면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이런 그 생성하는 세계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 우리가 불만 보면 마치 진리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변치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끝없이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는 뭔가가 계속 흘러가고, 뭔가는 없어지고 생성하고 또 넣어줘야 되고 또 소멸하고, 이런 과정이 끝없이 이어진다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몇 가지 이미지, 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성이 먼저고 로고스 혹은 진리라는 것은 그 생성 가운데서 어떤 식의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베르그손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르그손이나 깡길렘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반복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진리, 뭐랄까, 법칙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성이 먼저 있고, 그 생성이 일시적인 균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뭐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법칙이라는 것이 불변의 원리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주적 시간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우주적 시간에서 보면 우리 그 저 단단한 바위, 결코 그 깨질 것 같지 않은 단단한 바위도 언젠가는 해체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우주적 시간에서 우주적 시간의 역경을 그 견뎌내고 언제까지나 똑같이 영원한 진리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우주가 뭐 우리는 뭐 우리가 뭐 빅뱅 이론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알고 있는 그 상식 속의 우주, 거기서는 또 그 적용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까 뉴턴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 거대한 다른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칙이라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철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성을 얘기할 때는 사람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처럼 헤라클레이토스의 배경.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마 그 그리스 철학으로 치면 그리스 철학에 그리스의 지금 터키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과거에는 거기에 그리스였어요. 그리스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키 땅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반달의 반쪽밖에 없는데, 과거에 터키에 해당하던 부분이 밀레토스라고 불리는 부분이었는데, 이 밀레토스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과학자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치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저쪽 부분하고 거기서 조금 건너가면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 다 있는데,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은 조금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뭐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변의 만고 불변의 진리 이런 것을 찾기보다는 어떤 그 계속 그 숨는 그 자기를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계속 숨으면서 안 보여주고 주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목한 그런 철학자들이거든요. 그쪽 학파들을 엘레아 학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나중에 엠페도클레스 뭐 이런 사람들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주류가 된 철학이 바로 밀레토스 지방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변의 진리를 찾는 그 전통이 지금 서양의 합리주의의 바탕이 된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는 아마 동양 우리 사상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생성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동양 사상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어떤 고정불변의 원칙을 계속 찾아 나가는, 쪼개고 불변의 뭔가를 찾는 이런 전통은 아마 서양에 유일할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자연과학이죠. 그 성과가. 그래서 합리주의의 힘이 굉장히 크고 주류 철학으로 자리를 잡은 것인데, 과학이라는 이제 그 대단한 도구를 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러나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이해하는 생명,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100% 생명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것일까? 우리가 그 유전자 결정론에 만족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닫힌 우주인데 우리는 굉장히 그 열린 우주를 갈망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과학의 발전, 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은 굉장히 뭔가가 그 창조적인 열정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그것이 금세 닫힌 우주가 돼버려요. 아까 유전 결정론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다윈이 나타났을 때는 다윈은 자신이 기계론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기계론적 도식으로 바로 포장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열린 우주를 향하는데 하나의 학설이 나오면 무슨 닫힌 우주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열림을 향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 생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말해주는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은 그러한 열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열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시간상 한정적인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숨을 쉬는데 그런 것도 지금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게 그 결국은 대형의 철학이 그러니까 생물학이라는 한계를 가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생명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유의 철학적 사유의 기반을 생물학적인 그 결과, 학문 연구의 결과들에만 그 편향되게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로 이제 이런 철학이 나온 거 아닌가? 특수한 철학을 전개를 했는데 그거를 마치 그 전 세계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 철학인 것처럼 확대해서 그 적용할 때는 거기에 그 잘 적용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네.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이런 거니까 현대 과학의 성과들과도 별로 일치, 합치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예로 지금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우주가 닫힌 우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별육성의 이 철학이 모든 철학적 사유들이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대전제로 열린 체계라고 네. 하는데, 네. 그 열린 체계는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생명이라는 게 생명현상이라는 게 물질계 그러니까 결국선의 방법적인 그 오류로서 그러니까 이런 생명현상 생명계를 그 물리계 물질계와 대립적인 것으로 사고하면서 그것을 이제 물질계들은 기계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철학이고 그 낡은 철학이라고 비판 전적으로 비판하면서 생명현상에 기반하는 그 생철학 생명철학은 많이 그 올바른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질계의 바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바다가 그러니까 기반을 그 형성하고 있는 세계 구조에서 그 특수한 한 형태로서의 그 우주 또는 물질계 안에서의 한 특수한 양태로서의 생명현상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생명계 이것의 그 이것을 토대로 그것에 기반해서 전개한 사유가 그 생명철학이고 그 생명학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특수한 그 물질계의 한 형태, 한 양태일 뿐이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엔트로피 같은 게 닫힌 체계에서 닫힌 체계를 전제로 닫힌 체계 안에서 그 연출되는 불변의 법칙이고 그 생명 현상 내지는 생명계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반드시 열린 체계이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 법칙을 그러니까 영역학 법칙들을 위반하면서 뭐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서도가 좀 보이게 증가하고 고도화되고 뭐 이런 현상 특수한 현상들이 그러니까 창조와 생성이 그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전부 다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조금 몇 가지 중요한 한두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닫힌 체계로 본다라는 거하고 베르그송이 이 우주는 열린 그 체계다 열린 우주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열림과 닫힘의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 우주가 과연 닫혀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저는 일부 학파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이 보는 우주가 닫혀있다. 닫힌 우주를 주장한다는 거. 왜냐하면 열린 우주를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우스 이론이라든지 복잡계 이론이라는 것은 열린 우주를 가정하지 않는 형태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일단 과학자들 내부에서도 일단 다툼 문제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그 열림과 닫힘의 개념이
좀 베르그 선생님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원리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렇고, 왜냐하면 베르그 선생님이 아까 닫힌 우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완성된 우주라는 것, 이미 만들어진 우주라는 그런 개념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우주가 계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생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약에 완성된 우주라면 그것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 이런 것을 베르그는 꿈꿨죠. 네.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형이상학적인 부분이라 이거 자체만 가지고 이게 과학과 대비해서 누가 맞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미완결성이라고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물질적 우주의 미완결성도 있고, 우리가 알 그 물질적 우주를 혹은 뭐 생명이든 뭐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논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우리의 논리라는 것이 자체가 어떤 완결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완결적이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는 그 생각 자체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괴델의 정리에서 나왔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뭐 이런 거에 따르면 인간이 닫힌 체계 안에서 자기의 그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닫혀있다 혹은 우리의 사고가 닫힌 어떤 체계를 지향하고 닫힌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결국 열림이라고 하는 미완결되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여지, 이것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괴델의 정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그런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는 걸로 제가 남겨두기로 하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생물학주의라는 그런 부분,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베르그 선생님 그 당시에 그 고전 물리학 19세기의 이제 철학이니까, 시작 19세기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지배적이던 그 물리학 이론은 고전 물리학이었어요. 뉴턴 물리학. 물론 이제 새로운 물리학 열역할이 막 나오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뉴턴 물리학이 지금 어떤 주류 물리학이었는데, 그럴 때 베르그손이 그 주류 물리학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그 제시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모델을 가지고 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저도 강조를 하잖아요. 생성이라는 것이 생명현상을 모델로 했다. 그거는 분명한 얘기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생명현상을 모델로 해서 그것이 생물학주의의 가치고 많은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겠죠.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것이 베르그손이 생명을 모델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부 생물학주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베르그손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예를 들면 의식과 생명과 물질로 이것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생명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을 부당하게 물질로 그 확대했다기보다는 물질에서도 그런 물질조차도 뉴턴 물리학적인 그 닫힌 뉴턴 물리학이 대표적인 거 그런 거니까, 그런 식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물질조차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질 자체도 생성한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것이 이제 생명을 처음에 시작은 모델로 하지만 그러나 물질에도 역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할 때 그것은 꼭 생명을 모델로 하기보다는 물질 자체에서, 아까 제가 기다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물질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베르그손이 설탕물 한 컵의 설탕물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나 의식을 모델로 했다고 해서 기다림이 오로지 심리적인 현상인가, 그게 아니라, 그것만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것은 물질 자체의 속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질 자체도 사건이고 역사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이 앞부분은 베르그손의 지속, 베르그손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기 나온 얘기들은. 그래서 차근차근 의식과 생명 모델로 해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좀 넘어갔어요. 제가 이러한 베르그손의 생각에서 이러이러한 생성 일반의
그 어떤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베르그손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재구성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그 생물학주의를 가능하면 제가 빼고 배제하고 거기서 오늘날 물질에도 이용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죠.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있는데, 생물학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또 그것을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 넘어서는 부분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철학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베르그손에서는 생물학주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후에 나온 철학자들 같은 경우, 깐길렘은 뭐 어차피 생명철학자고, 생리학 이런 것을 한 철학자고, 시몽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르그손의 생물학주의를 좀 넘어서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물질 자체에서 이미 어떤 생명과 관계없이 물질 자체의 어떤 생성이라는 특징,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질베르 시몽돈은. 그래서 생물학주의에 가두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질 둘레즈는 그런 모든 걸 떠나서 그 생성 자체, 뭐 이렇게. 근데 뭐, 무슨 그 생성을 가지고 그 전 철학사를 다시 또 써보려고 하는 이런 그 작업을 하는데, 질드레즈 이 생물학적인 뭐 뭐랄까 내용이 좀 남아 있기는 해요. 드레즈에도 좀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세계 전체는 아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은 좀 생물학주의적인 부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베르그손 후예들, 이후의 철학자들은 생물학주의로는 가둘 수 없는 그런 그 독창성들, 이런 것들이 보이죠. 베르그손 시절에는 이때 이제 가장 각광받는 학문이 생물학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이 나와서 많이 더 다채로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베르그손이 생물학을 가지고 최대치를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넘어가려는, 생물학주의를 넘어가려는 노력도 좀 있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 후예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거죠. 재구성. 마지막 질문을 빨리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또 한마디만 하면은, 그, 저 광고 카피에서도 그거 때문에 제일 관심을 가져보고 그랬었는데, 그 기계론과 생리론 등등의 이분법적인 대립을 지향해야 된다고 극복 대안이 있으셔서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르그손 자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의 모든 철학을, 네, 근대 철학, 이까지의 철학을 이제 그 기계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철학으로서 자신의 철학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법 구조가 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구도들이 계속, 그 구도 의식이 계속 이어져 와서, 뭐 플라톤주의와 지금 방 오늘 때 설명 내용도 플라톤주의, 존재의 철학과 생성의 철학, 베르그손주의로 이렇게 양분해서 그 대립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그게 이제 이정우 선생님에게는 그 소은 박사님의 그 철학사 많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기반을 갖고 문제가 대한 그 새로운 그 분석들이 제기됐는데, 이제 최근에 일본학자가, 소장학자가 제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삼분법으로, 그러니까 플라톤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베르그손 계열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철학사를 새롭게 획정하는, 그 구도에서 볼 때는 지금 설명하신 그 뭐 부편 법칙, 뭐 과학 이런 것으로 싸잡아서 비판하는 게, 사실은 이제 과학을 죽어놓은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의 뭐 경험론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좀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분석, 뭐 그 어떤 절대적인 미디어라든지 뭐 그 보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감각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플라톤주의였고,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과학이라는 거는 그런 보편 법칙을 막 절대적인 법칙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이걸 합리론이라고 막 싸잡아서 막 집착하면서 뭉뚱그린 게, 사실은 굉장히 대립적인 경험론과 합리론 계열을 이제 무분별하게 그 혼합한 어떤 허구적인 세계관이고, 역사 그 철학사관이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베르그손주의라는 거는, 베르그손 계열은 이제 저의 생각대로, 그분의 그 수상한 제 생각대로 이제 전도된 플라톤주의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플라톤이라고 막 비판을 했는데 그게 그 잠재성의 현실화라는 게 플라톤은 어떤 이데아가 그 시뮬라크로 계속 이렇게 모사되고 복사되면서 변형되고 변질되고 그 타락하고 그 오염된 것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치환, 그러니까 전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성형의 가능도가 이제 그 열린 책이 아니고 다른 창조가 상호적으로 하면서 이제 변형과 창조를 맞는 이 과정이 사실은 그 플라톤주의를 단순히 전도시키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지 그것과 크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이제 그 상향적 구도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향적 구조에서 설명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상향적 구조에서 설명하느냐 차이일 뿐이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아주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질문하신 거를 제가, 저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 야당이 아무리 힘을 써봐야, 그리고 여당이 있기 때문에 야당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줬다. 요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일본 학자가 제가 보기엔 좀 과장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플라톤 얘기하고 그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법으로 얘기가 되게 마련이에요. 그게 좀 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생성과 존재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계열도 있고 플라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식의 그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주의는 플라톤주의의 극복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후에 플라톤은 엄청난 그 비판을 받고 거의 뭐 샌드백, 철학사의 샌드백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꿔 말하면 플라톤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철학사가 없었을 거라는 예, 그런 그 얘기도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플라톤이 있어줬기 때문에 플라톤을 비판하고 이제 그 극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철학자들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 종류의 철학이 나온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식이 또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이분법이긴 하나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경험론을 얘기하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계열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불완전한 경험론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을 인정하는 경험론이거든요. 경험을 단지 인정한 것 뿐이지 본질을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기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만 있다. 오로지 모든 철학 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 둘을 대적시킬 수 있지만 경험과 그 진리 뭐 이런 식으로 대적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질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이도스, 이데아가 아니라 에이도스에 의존하고 그 본질의 세계를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개체보다는 어쨌든 그것들을 통틀어 일컫는 본질 이 사람 저 사람보다는 사람 자체라고 하는 것을 훨씬 우위에 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플라톤주의의 아류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과 존재의 철학을 대별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존재의 철학이다. 비록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플라톤에 많이 반대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론은 어떠냐. 경험론에서는 감각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경험론의 완성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흉인데 흉은 흉이 말하는 감각 경험이라는 것은 원자와 같은 거예요. 그 흉은 아까 정신세계의 뉴턴이 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정신세계의 뉴턴이 되겠다. 그 얘기는 단지 정신세계에서 뉴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실제로 뉴턴이 물질세계에서 했던 것을 정신세계 속에서 실현하겠다. 그대로.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굳이 그대로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흉은 정신세계는 관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원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자들이 서로 이합집산해서 만물을 그 산출하듯이 우리 정신세계는 이 관념들이 이합집산해서 비슷한 것끼리 모이고 다른 것끼리 서로 대척하고 하면서 우리의 사유를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어쨌거나 관념들은 우리 사유의 원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 같은 것을 사유의 기본 입자를 설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경험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예, 그 원자와 같은 불변의 뭔가에 기대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사유가 계속적인 어떤 창조에 열려있다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념들의 연합이 곧 사유이고 관념은 기본적으로 원자로 환원되기 때문에 베르그손이 볼 때는 그것은 여전히 존재의 철학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논리는 새로움 자체로 보지 않고 기존의 요소들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모든 철학은 존재의 철학이에요. 기존의 요소가 곧 존재인 것이고 있는 것, 이미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존재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 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분법이 여전히 타당한 이유는 생성이라는 것에 이 생성은 있는 것을 가지고 경험들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범주를 구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그런 거죠. 오래된 역사에 대한 도전인 이유. 이유는 바로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 새로운 범주가 필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그 레디컬리티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전이고 비주류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굉장히 힘이 약한 야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당을 공격해봐야 여당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은 여당 쪽에서는 얼마든지 논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반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그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진 않아요. 우리의 사유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진 않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지금 있는 틀에서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틀 자체를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동양은 상당히 비교적 유연한 사유예요. 그리고 어떤 동양에는 이즘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사유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기독교 때문에 천년 동안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근대가 되면서 열리면서 자유롭게 이전들이 그 난무하고 하는 와중에 이것들이 거의 뭐 전쟁하듯이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나타난 예, 그 하나의 그 베르그손적인 이 사유는 그 와중에 어떤 하나의 자유라든가 어떤 탈출구, 열림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가 물론 그 뭐랄까 야망은 굉장히 크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 네 철학자가 이미 프랑스 내조차도 하나의 흐름으로서 어떤 힘을 가지는 그런 뭐랄까 주류 흐름으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개별적으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묶어본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아직 그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아직은 별로 그렇지는 못해요. 그냥 이러한 그 지금까지의 과학에 의존한 이 서양의 합리주의가 그 가져왔던 여러 가지 폐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시도들이죠. 그렇게 그런 맥락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대답으로 대신할게요. 아마 그 대답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영원한 싸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제 책에서 이 사람들을 얘기하자면 공통적으로 그 유전자 결정론에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계론 이미 그 만들어진 우주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전자 결정론 혹은 신다윈주의자들이 생물학에선 주류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생성의 철학이라는 것은 뭔가 좀 그 좀 말도 안 되는 반발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그 뭐랄까 새로운 시도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책에 그 보시면 빵길렘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의 생물학적 발전이 기계론보다는 생성 철학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프랑스에서 그 이 복잡계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생명 철학 생명 이론 생물학 이론들 이런 것을 참조해서 프랑스만이 아니라 뭐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비주류이긴 하나 그 유전적 결정론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점점 굉장히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은 생성철학에 굉장히 그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닫힌 우주와 그 다음에 어떤 결정론적인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이쪽이 좀 더 미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작은 시도이긴 하지만. 생물학, 최근 생물학에서도 작지 않은 게 수성 변학이나 라마르크, 신 라마르크들이 뭐, 거의 열정들이, 연료 열정을 세계로 관리하는 거.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초점 맞춘 거는 그런 부분이 되죠. 모든 시간까지 시간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내일도 이렇게 인문학 강좌가 있으니까 오늘 못하는 말씀 할 수 있는 또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또 다른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선생님 간략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그 열이 선생님들 가서 질문도 해주시고 저는 너무나 정말 기쁩니다. 내일도 예 똑같이 계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